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보안 이용 관리에 가상화와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요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용 관리라고 하면 제가 이제 많은 그 고객사분을 좀 찾아뵈면서 느낀 점이 그 방화벽 관리하는 분을 만나면 방화벽 관리 중심으로 이용 관리를 바라보고 있고요. 취약점 점검을 하면 취약점 점검자 입장에서 바라봅니다. 사실 이용 관리는 전체를 바라보고 전체에서 우리 조직의 역량이 어디에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되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바라봐야 되는데 각자 담당자 입장에서 바라보다 보니 이 제품을 설명하는 데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발표는 뭐 제품과 솔루션 기능을 설명하기보다도 이용 관리라고 하는 기능이 왜 필요하고 그런 조직들이 왜 필요하고 조직이 있어야지 그 조직이 필요한 툴이 이제 생각이 날 거고 그 툴을 활용해서 이제 제대로 된 이용 관리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상화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한 이용 관리에 대해서 발표를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요 자료를 보시면 이제 제가 이제 이용 관리를 설명하기 앞서 가지고 축구라고 하는 요 그림을 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스카이 박스라는 것이 이제 전체 경기를 장에서 전체를 관람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그 좀 비싼 그 관람석이더라고요. 이 곳은 이제 저희 제품 이름이 스카이 박스라는 것도 이용 관리는 전반적인 것을 바라보고 대응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회사에서 스카이 박스라는 제품의 모델명을 줬고 회사 이름 또한 스카이 박스라고 정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축구 포지션을 이렇게 보다 보니 우리도 보안 조직이 있죠, 당연히. 그런데 축구도 그냥 공만 차는 게 아니고 나름의 조직 있고 역할들이 다 있습니다. 상대방을 분석하는 담당자도 있고요. 또 감독이나 그런 목표 방향을 설정하는 그런 감독의 역할들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 사실은 감독들이 보면 축구에는 선수 출신들이 많죠. 이제 우리 신태용 감독이라든가 히딩크 감독 사실 중간에서 하는 미들맨들 출신인데요.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문적인 선수들이나 전문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들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선수 출신이라든가 전문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그 역할을 한다면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조직을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축구라는 요 그 게임을 보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축구도 포지션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골키퍼는 어떻게 하고 다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플레이메이커라는 것이 좀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 플레이메이커가 보니까 결국은 경기의 흐름을 파악하고 상대 공격의 루트를 바라보면서 게임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담당자더라고요. 그래서 보안에도 보면은 각각 역할들 많은데 그 전체를 조율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하고 좀 매칭을 하다 보니 좀 느낌이 좀 색달랐습니다. 그리고 또 포지션이라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 포지션이 좀 놀랬죠. 이거 사실을 보면서. 왜냐하면은 그 담당 축구 선수 한 명 한 명당 위치에 있는 사람들마다 역량이 다 달랐습니다. 이 포지션들 보니까 가장 그 센터 미들필드인가요? 예, 이 친구가 가장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체력도 강해야 되고 공격과 수비를 양쪽을 다 겸비해야 되고 많은 역할을 하는 부분의 역할이 이 부분에 있습니다. 물론 스트라이크도 중요하고 모든 위치의 선수들이 중요하지만은 이런 중간에서 이제 플레이메이커를 하는 이런 친구들이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저희 보안에서도 바라보면 열심히 일하는 친구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 히딩크 감독도 제가 자료를 좀 검색해 보니까 아인토벤의 그 프로 선수 출신이었는데 미드필더로. 근데 이분은 그렇게 뛰어난 선수는 아니었대요. 그래서 이제 뭐 2부 리그, 3부 리그도 전전하면서 이제 유명한 감독이 되셨는데 저희 보안에도 만약 이런 식의 좀 많은 역할을 하는 분들이 좀 나중에 그 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부분은 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상대방의 그 포메이션을 따라가지고 우리의 역량을 능력과 포지션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대응을 한답니다. 그래서 물론 악성 행위라든가 우리가 처한 위치, 우리가 대규모 기업이다, 소규모 기업이다, 외부망에 노출된 성향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구조다 아니면 폐쇄망의 구조다 이게 따라서 우리가 쳐야 될 포메이션이나 포지션 이런 역할들이 각자 이제 정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축구를 하면 동네 축구는 그러지 않습니까? 11명 맞으면 무조건 뛰잖아요. 그 역할이 없죠. 가장 빨리 뛰는 놈한테 공 많이 주고
자정 못하는 사람은 이건 좀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꼴깁시키잖아요. 역할이만 뒤죽박죽되다 보면 좀 이슈가 좀 대응이 좀 늦다는 거죠. 축구에도 보니까 보안만 있는 줄 알았더니만은 뭐 되게 상당한 그 이런 포메이션마다의 전략도 있고 위험 요인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전략 전술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안은 너무 솔루션 중심으로 자동으로 해주는 걸 바라지 않았는가. 창의적이라고 하는 부분이 차라리 이 운동에서 더 많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자주 섞인 제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이제 느낀 부분, 보안 입장에서 느꼈습니다. 제가 보안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뼛속부터 보안 뭐 담당자라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고 그냥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요 축구 요 노이어라는 요 이 친구가 이게 누가 공격수라고 이렇게 장난을 쳐놨는데 과연 이 친구가 열심히 축구하다가 마지막에 왜 나왔을까? 작전의 실패인가? 아니면은 개인의 실수인지에 대해 가지고 궁금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필드에 뛰는 선수들 개개인에 대한 행동, 돌발 행동을 어떻게 축구에서는 통제하는지 제가 필드에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각각의 역할을 하는 보안 담당자들이 각자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캐치한 마크를 한번 다루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 경험으로 저도 은행에서 꽤 오랫동안 근무를 했었는데요. 어떤 그 사람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 몇월 며칠 몇 시 이후에 특히 야간에 그 외부의 해커들과 은행의 내부자가 공모를 해가지고 그 해킹을 한답니다. 내부의 공모자가 그 보안에 대한 정책을 늘어주면 외부의 해커 그룹들이 이제 시스템을 침투해서 한 80억 정도 가량 되는 돈을 이렇게 빼간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자기는 어떻게 알았느냐 했더니 자기한테 대포 통장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본인이 은행에 신고를 한 거고 제보를 했다. 그래서 그 제보를 했기 때문에 자기한테 거기에 맞는 그 돈을 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한 거죠. 황당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넘어 보내고 뒤돌아서서는 찜찜한 거죠. 우리 보안 인프라가 외부 공격에 안전하다고 내가 확신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좀 불안감이 존재한 거죠. 분명히 뭔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안전하냐에 대해서는 제가 확신을 못 가지다 보니까 그 말이 막 흔들릴 수 있는 거죠. 막 고민을 하다 보니까 다들 불러가지고 보안 담당자들 근무표 바꿔버리고 뭐 계정관리 비서도 다 바꾸고 별 그걸 다 했지만은 그런 행위를 하면서 상당히 말 한마디에 그렇게 움직이는 자신이 되게 불안한 거죠. 그거는 결국은 평소에 우리가 위험에 대한 관리나 그것들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죠. 위험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형태의 공격의 위험에도 내 스스로가 얼만큼 잘 관리하고 있냐. 이거를 스스로가 계속 체크를 하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어떤 곳에 좀 몰입되어 있는 것 같죠. 방화벽 아니면은 관제에 있는 악성 코드 어떤 영역에 몰입되어 있고 전체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실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필드의 개인, 그 개별 행동에 대한 통제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전체적인 위험을 바라보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뭐 감독들의 마음이 동일하겠죠. 이제 우리 팀은 어떻게 편성을 해야 될 것이고 포지션은 우리 역량을 갖고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만들 것인지 그리고 개별 행동에 대해서는 뭐 빠따를 때리든 뭐라든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등등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보안도 유사한 그런 구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외부 인터넷 영역에서의 어떤 공격의 위험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접점한 제휴회사라든가 아니면 자회사, 해외 지점, 해외 영역들 그리고 내부에 있는 비인가자들의 영역 뭐 여러 가지 곳에서의 위험이 우리에게 얼마나 도출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가 내가 처한 위치에서 우리 영역에 대한 이 포메이션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르는 적절한 대응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포지션 입장에서도 실질적으로 여기 보시면 진짜 많은 장비들이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뭐 각 영역마다 외부 영역, 외부 영역, 서비스 시스템 영역, PC 단말, 정보보호 다 외산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축구로 보면 용병이 많은 거죠. 국내 출신들은 별로 없고 다 용병이에요, 용병. 근데 저기 왼쪽 오른쪽을 보시면 제 위를 보시면 왼쪽 위를 보시면 네트워크 장비 및
여기 환경 구성 경력은 거의 없어요. 저게 왜 없냐 하면은요, 자동화가 어렵기 때문에 수동으로 다 하는 것들이죠. 지금 이 나머지 이 영역들은 트래픽을 분석한다든가 장비 OS의 취약점을 점검한다든가 여러 가지 툴레에서 막 자동화는 가능합니다. 근데 이 인프라 영역들은 직접 눈으로 봐야 되거나 직접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대부분 컨설팅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인프라 환경을 구성을 진단한다 그러면 시스템 구성대로 갖고 와가지고 질문하잖아요. 인터뷰. 이게 진짜 구성 맞아요? 예, 그럼 맞는 거고. 이거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죠. 방화벽 있어요? 있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점령 이 검토를 하다 보면 여기에 대한 부분은 좀 다른 장비들에 비해서 다른 영역에 비해서 상당히 좀 소홀하다. 그 이유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공수가 많이 된다. 짧은 시간에 컨설팅을 하든 내부가 뭐 어떤 담당자 일을 하든 짧은 시간에 그 많은 장비와 그 많은 네트워크 환경들을 가지고 분석하는 건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좀 하기가 어렵다. 약식으로 하자. 그런 이제 생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스카이박스는 요 영역을 대해 가지고 전체에서 나오는 결과들을 묶어서 종합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이 포지션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희들 조직들은 다 이렇게 많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표준적인 거라기엔 그렇지만 침해 사고 대응 담당자, 관제 담당, 뭐 암호 관리, 인증 관리 이렇게 이제 해 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전체로 좀 묶어서 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축구에서 바라보면 뭐 이렇게 플레이메이커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부분들을 저희들은 공격 루트나 뭐 이런 것들 뭐 읽고 하듯이 이제 침해 사고 대응에서 나오는 그런 이벤트들과 인정 관리 쪽이나 정책 관리에서 위배되는 게 없는지 등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묶어서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데 사실 제가 다녀보면서는 요 관제 담당, 요 인정 관리, 정책 관리 담당 물 취약점도 있겠습니다만 요 속에는 담당자는 자기 역할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업무와 연관되면은 자기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일이 힘들어졌어요. 왜냐하면 이용 관리라는 거는 종합으로 보고 종합적인 걸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이분을 만나면 이분까지 생각하고 나중에는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딴 데 가보라고 그러고 다른 쪽 가보면 똑같이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중간에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다 보니 결국은 하나의 이런 직무가 있어야 되는 게 맞겠다. 이용 관리라는 업무를 하나 주고 전체를 좀 조율해봐라 라고 누군가가 이 사람들이 딱 증인만 해주면 그분은 자기 업무니까 찾아서 올 것 같아요. 저희들이 찾아갔지만 다음에는 물론 저희 제품뿐만 아니고 이용 관리라고 하는 이 부분을 찾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그 RSA 컨퍼런스에도 그 스카이박스뿐만 아니고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는 회사들이 많이 그 전시를 했다고 합니다. 글로벌 출신은 리스크 매니지먼트로 가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좀 저희들도 이런 조직이나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그 바쁜 시간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전시회를 참여하시지만 돌아가시면 위험관리라는 이런 영역에 대한 직무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좀 고민하시고 필요하시면 저희들 언제든 요청하시면 제가 그 힘이 닿는 것까지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보안 포지션에 대한 변천이라고 하는데요. 이 조직 2000년도 초에는 방화벽 중심의 운영 조직이었습니다. 그냥 방화벽만 관리하면 됐어요. 2000년 초에는. 그런데 77 디도스가 터지고 나서 방화벽만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디도스 장비도 둬야 되고 웹에 대한 분석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제 보안 운영 부라고 하는 부서가 하나 생겼었죠. 근데 이렇게 부서가 생겨서 이제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3년 정도 됐을 때 320 사이버 테러라든가 그 카드 3사 그런 게 생기면서 개인정보 보호 업무까지 보안 부서가 책임을 지면서 이렇게 본부라고 하는 거대한 조직이 만들어지는 추세죠. 이건 물론 사례지만은요, 변천을 보면 그렇습니다. 항상 변천의 핵심은 해킹을 당하거나 사고가 나고 나서 그 다음에 조직이 커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다른 말로 하면은 위험 관리가 안 됐다고도 거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자기 조직이 위험을 미리 물론 100% 막을 수는 없겠지만은 사전에 예방하고 하는 그런 절차들을 밟았으면 이렇게 급격하게 변경을 안 했을 것 같습니다.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조직이 많이 커졌거든요. 10년, 예, 2000년도를 놓고 보면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과연 그 조직의 변천 과정이 항상 따라가만이 되느냐. 뭐 월드컵 같은 데서 예를 들면 뭐 월드컵 예선전 떨어지면 감독 경질하듯이 그냥 뭐 항상 그렇게 안 되면은 변화를 가지고 하는 그런 하나의 모습들을 보완해서도 좀 보여지는데요. 이런 모습에서 이제 이곳에서는 위험 관리라고 하는 영역을 별도로 뒀습니다. 이 조직 내에서는. 좀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실은 위험 관리에 대한 직무적인 성격인데요. 이게 왜 안 되죠? 예. 이게 그 위험 관리 직무라는 것이 결국은 그 각각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든 팩트에서 보안적인 장비나 아니면은 그 현업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거, 전자금융이라든가 현업 비즈니스 부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영역에서 나오는 위험들을 이렇게 수집하고 탐지해가지고 확인하고 또 분석 평가하고 그 결과에 대한 대응을 하게끔 하고 이런 부분을 총괄하는 부서를 위험 관리 업무 담당 자라고 칭합니다.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2005년부터 유명한 컨설팅 회사들이 조직의 가이드를 계속 해준 거예요. 당신 조직에는 이런 위험 관리가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이런 직무와 이런 역할들이 필요합니다라고 계속 저희들한테 그 필요성을 이야기했고요. 그 필요성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처음에는 반응을 별로 안 했죠. 그런데 이제 아까처럼 사고를 당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방 활동이 필요하겠다 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로 이제 담당자를 점검팀이라고 해서 만들어서 하는 데도 있고요. 그렇게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다 툴이 없고 수동으로 하고 하다 보니까 그 문서로 주고받는 행위만 하는 거예요. 뭐냐면 뭐 점검 결과 갖고 오면 문서가 와가지고 봐라 그러고 뭐 하겠다 그러면 자료 달라 그러면 뭐 엑셀 파일을 주고 이게 보니까 중구난방이라는 거죠. 객관적인 형태의 그런 분석이 좀 어려운 게 현실이었습니다. 물론 직무는 있지만 그 사람이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것이 다음에 좀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현재는 좀 미약한 상태죠. 그래서 향후에는 제가 바라볼 때는 이게 데이터 기반의 분석을 누가 할 거냐. 물론 아까도 뭐 여러 가지 회사 제품들이 뭐 분석을 해야 됩니다. 분석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누가 할 거냐에 대해 아직까지 그게는 퀘스천이에요. 분석을 방화벽 담당자가 하나? 취약진 담당자가 하나? 누가 하지?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누가 할지를 정해놓고 그 사람이 그게 필요해가지고 지식을 쌓고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툴을 골라야죠. 툴을 고르고 거기에 사람을 맞추면 안 되는 걸로 저는 생각됩니다. 보통 우리들이 하고 있는 그 보안의 그 흐름을 보면은 툴 사놓고 맞추는 게 많잖아요. 툴이 주는 기능 따라가고 아니면 말고 그거보다도 자기 일을 먼저 만들고 네 일은 이거야. 네 일이니까 너는 이 일에 맞는 걸 찾아봐. 그리고 그게 맞는 거를 네가 제대로 한번 해봐라고 한다면 또 다른 그 아웃풋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CIS 분들이 분명히 고민은 있습니다. 이게 돈은 돈대로 했는데 이게 우리가 잘 구성했냐 인프라가. 그 다음에 우리 애들 이 역량은 지금 효과적으로 대응이 잘할까? 고민이 분명히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우리 활동들이 정말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누구나 공통적인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 스카이박스가 인프라 환경 전체에서 그 보안의 환경을 연결하고 보안의 정책이라든가 그 설정 취약점들 연결을 해가지고 가시화된 위험 모델링을 통한 시뮬레이션. 이게 뭔 말이냐면 가시화라 그러면요 사실은 뭐 이렇게 그 그림을 그려주는 거죠. 전체 구성을 그려주고 이 중에 얘가 위험하고 얘가 위험하고 이렇게 연결됩니다라고 표현을 해주면 서로가 소통하는 데 있어서 공통의 객관적인 데이터로 공통의 뷰를 보기 때문에 소통에 대한 그런 오해가 없겠죠.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은 뭐냐면 보안에서 좀 중요한 요소인 것 같은데요. 이 시뮬레이션은 결국은 보안 담당자가 주 업무 담당이 아니죠. 항상 지원 업무의 성격이 강하잖아요. 통제 업무의 성격. 그러니까 온라인에 직접 들어가서 막 확인할 수 없어요.
이거 보고 싶다고 내가 당장 온라인 들어가고 뭐 로그 보고 이렇게 못하잖아요. 그럼 보안 담당자는 봐야 될 일들이 있죠. 확인하고 싶은 일이 있어. 그러면 언제나 뭐 야간에 조용할 때 가서 혼자 그냥 뭐 조금 이렇게 쳐다보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뮬레이션은 가상화된 공간에서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제공해 준다는 뜻에서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리고 리스크 순순위를 선정한다는 것은 이 리스크라는 것은 모든 리스크는 순수가 있습니다. 위험 관리의 핵심은 모든 위험을 한꺼번에 수행할 수 없으니 가장 위험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하자. 이게 위험 관리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스카이박스가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잘 시스템으로 구현해가지고 합리적인 위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다 아시겠지만 혹시 이제 보안 이용 관리를 조금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약간 설명을 드리면 이 이용 관리라고 하는 거는 일단 자산, 대상이 있어야 되죠. 그 대상이 어떤 위협들, 모든 위협을 존재해서 모든 위협들 속에서 내한테 해당되는 그런 취약점, 위협이 있으면 그 취약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HP 유닉스 장비에 뭐 A라는 취약점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HP 장비가 없어. 그럼 내한테 위험한 거 절대는 아니죠. 그런데 HP 장비가 있고 위험하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얼마나 위험한데? 라고 할 때 이 HP 장비는 중요 업무가 있기 때문에 되게 위험한 중요한 업무야. 그러면 매우 중요하게 위험한 거고요. 아 이거는 괜찮아. 나갈 정보도 없어. 그거는 위험도가 좀 낮은 거죠. 자산이 들어가 있는 가치하고 거치한 위험들을 따져서 등급을 매기는 게 위험 관리의 예, 핵심이고요. 위험 등급을 표현하는 하나의 공식입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그 위험 관리 방법론이죠. 보안만 있는 게 아니고요. 회계학에도 있고 뭐 모든 분야에 다 위험 관리 방법론을 적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위협을 식별해서 그 취약점을 점검하고 이걸 평가 분석해서 평가된 내용에 대해서 그 순위를 따져가지고 대책을 만들고 그 개선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일반적인 방법론인데 지금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좀 흐릿합니다만은 사실은 취약점은 두 가지 분류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보면 뭐 CC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뭐 장비의 패스워드 길이가 뭐 짧다, 위험하다, 아니면 위험한 원격 관리 같은 것들이 오픈되어 있다. 이런 형태의 서비스적인 요 취약성 구성 점검에 대한 이야기고요. CV라고 하는 것은 왜 윈도우, MS OS에 어떤 취약점이 있다. OS적인 환경, 아도브에 어떤 취약점이 있다. 이런 어플리케이션적인 환경에 대한 그런 고유의 취약점을 취약점에 표현합니다. 근데 저희들은 요 두 가지 취약점을 다 진단하고 점검을 해야 되죠.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CV, OS인 취약점은 다 이렇게 조치를 했어요. 완벽합니다. 그런데 원격 관리에 패스워드를 약하게 해버렸어요. 그럼 뚫리는 거죠. 공격 경로가 유출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패스워드와 원격 관리는 다 빼고 아주 완벽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적인 취약점이 노출되어 있다. 그러면 해킹을 당할 수 있는 거죠. 이런 하나의 취약점들을 이제 각자가 분석하고 평가해, 점검하고 자기가 이제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다양한 취약점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취약점들을 가지고 중요한 거는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이거를 하나하나는 디테일한 리포트가 나옵니다. 이걸 하나 묶어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위험관리에서 기본으로 말씀드린 그 자산이라는 것이 그런 거 IP 기반으로 묶여있지 않습니까? 네트워크로. 그 정보보안은 네트워크로 묶여있지 않는 오프라인으로 나인 자산은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정보보안의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프라인에 떨어져 있는 자산은. 그런데 IP에 묶여있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자산들은 분명히 위험에 다 노출되고 서로가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각각 각각이 점검을 한 결과들을 보는 게 아니고 전체로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금융 그 보안원에서 얼마 전에 2017년 12월 달에 요 네트워크 장비 점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서비스 점검도 있는데 인프라 구성 진단이라고 별도의 항목을 뺐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금융보안원이 상당히 진일보안 그 정책을 낸 것 같아요. 이걸 직접적으로 그 네트워크 인프라 전체 구성에서 어떤 환경에 우리가
그 위험한 영역이 있는지 잘 영역 간에 분리가 되어 있는지 등등을 점검하라고 가이드를 내렸고 아마 금융회사는 전자금융 기반시설 점검을 받는 금융회사들은 올해부터 진단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ISMS도 유사한 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네트워크 접근 경로 분석서 저런 것도 이제 사실은 ISMS 산출물에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컨설턴트 분들이 물어보면 대부분 인터뷰 수동으로 많이 하죠. 저걸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은 시간도 참 문제죠. 1개월, 2개월 안에 그 많은 시스템을 다 진단하고 아웃풋을 내려면 다 할 수 없죠. 시간의 문제에서 못하는 건 인정합니다만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은 듭니다. 저희 스카이박스가 그런 부분들을 좀 수동으로 하는 것을 자동으로 해결해 드리고자 이렇게 각각에 있는 스캐너 정보라든가 자산의 정보들 이런 부분들을 모아가지고 네트워크를 하나를 연결시킵니다. 이런 취약점이 있는 지역들이 어디에 있다는 위치가 표시가 되죠. 이렇게 표시된 위치에서 그 전체적으로 위험한 영역에서 우리 중요한 영역까지의 경로에서 어떤 차단 정책이 있고 어떤 게 노출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봅니다. 이렇게 판단함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바라보는 인프라 구성 진단 전체에서 우리가 식별한 취약점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이게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가시화된 객관화된 자료를 제공해주고 또한 이 시뮬레이션 기능을 위해서 어떤 환경에서든 내가 그걸 확인해보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은 이런 부분들을 함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장점은 결국은 요 속에 어떤 장비의 보안 정책이 수립이 필요하다면 그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네트워크 담당자, 시스템 담당자 같은 분들과 협의를 할 때 상당히 이제 편리하지 않습니까? 직접 보여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더 그 시뮬레이션의 기능에 좀 그 전문화된 툴인데요. 이 모델인데요. 신규 네트워크 장비를 설치하거나 기존 네트워크의 장비를 제거하거나 또 이런 추가 네트워크를 만들 때 여기에서 넣다 뺐다 할 수 있는 거죠. 가상화니까. 온라인에서는 저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가상화이기 때문에 장비를 넣고 정책을 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방화벽 같은 경우에는 신규 정책을 추가할 때 보통 방화벽 정책 추가하시는 담당자분들 계시면 보통 야간에 하거나 아니면은 새벽에 하지 않습니까? 본인의 그 시간과 무리하게 무조건 기다려야 되고 또 정책이 수립돼서 잘못되면 모든 게 보안 담당자한테 또 그 책임이 돌아가는 그런 게 있잖아요. 장애의 요인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시뮬레이션에서 미리 사전에 담당자들이 미팅을 하고 모여서 하면 그런 장애 요인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제 또 다른 그 정책이 아닌 공격 시뮬레이션인데요. 이 공격 시뮬레이션은 자산별로 이렇게 물론 자산 관리와 패치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조직은 상당히 유리하죠. 그 자산과 패치 관리를 그대로 CPE라고 하는 게 여기에 자산관리의 공통적인 표준 포맷으로 알고 있거든요. 가져와가지고 직접 이렇게 연동하면 되고요. 그리고 스캐너, CVE가 제공되는 스캐너에서 나오는 아웃풋들, 그 네트워크 장비에 있는 그 컨피그레이션 정보나 정책 정보들을 쭉 갖고 와서 방안을 포함해가지고 가져와서 그림을 다 그리죠. 근데 이 취약점 리스트는 그 가져온 장비의 카탈로그와 스카이박스가 이제 그 취약점에 등급을 매긴 게 있습니다. 스카이박스가 서로 위험 영역과 어떤 영역에서 몇 점 매긴 점수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요 자산에 등록된 그 취약점, 예를 들면 요 자산이 여기에 등록된 취약점이라면 자산이라면 외부에서 이렇게 공격이 들어올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그런 시뮬레이션 과정이 있고요. 좀 더 추가적으로 보면 멀티 이게 네트워크 여러 개 뭐 번져 있고 커져 있으면 서로가 연결고리만 있다면 이렇게 찾아서라도 이렇게 그 연결돼서 공격의 위험성을 찾아봅니다. 여기에서 바라보는 요 영역이 뭐냐면 만약에 공격 경로가 뚫렸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논의를 해야 되죠. 그때 보안 장비를 추가로 하자 아니면 정책을 어떻게 하자 라우팅 테이블을 어떻게 하자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야만이 재무 담당이든 CI 그 윗분들이 C레벨의 분들이
그 수공연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위험하다, 취약합니다 이렇게 돼가지고는 이제 설득력이 좀 약한 게 현실이죠. 그렇게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이게 이제 그 최종적으로 위험 평가라고 얘기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 가상 영역에서 실행한다는 거고요.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분석의 그런 정보들을 쭉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큐리티 어시런스, 보안에 대한 우리가 잘 돼 있는지 보정, 검증을 해보자는 거죠. 그게 이제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전체를 봐가지고 이 구성은 어떠냐, 괜찮냐라고 한번 보고, 인프라에 노출된 요 취약점 있는 요 시스템이 여기에 있다는 것도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공격 가능한 경로들이 다양하게 있다는 것도 확인됐고, 여기 보면 악의적 행위자나 인터넷, 특히 여기 그 파트너사들, 저희들이 파트너사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안 가지고 있지만 파트너사들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보안을 했다라고 그 누가 보장을 못하는 거죠. 그걸 제가 직접 가서 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주는 자료, 그 페이퍼만 보고 하는데 페이퍼에 빠진 것도 있을 것이고 잘못된 것들을 다 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파트너사도 하나의 위험 영역이다. 그렇게 노출된 위험을 찾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제가 저희 시스템이라면 만약에 이걸 파트너사에 돌려가지고 그 아웃풋을 가져와서 저희들이 시뮬레이션 할 수도 있죠. 이게 스카이박스의 장점은 그 작년도에 시뮬레이션한 데이터들을 올해 비교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올해 가져와서 올해 것과 작년 것을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변화된 걸 찾을 수도 있고요. 예,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하나의 예인데요. 보안성 평가를 내가 했다고 생각해보면요. 이런 취약점이 나왔습니다. 개발수부, 운영수부에 똑같은 취약점인데 왜 얘는 빨갛고 얘는 녹색이냐. 얘는 어떤 장비, IPS라는 장비에서 막혀있다는 거죠. 정책이. 그러니까 얘는 아직은 당장 취약하지만 수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좀 여기 보면은 요거를 연약한 뭐 약한 서버라고 하는데 취약점이 많고 외부에 노출된 서버로 판단하면요, 요 서버가 해킹당하면 그냥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빨리 패치를 하든가 대응을 수립해라 이렇게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보안 담당자가 지금 취약점이 100개가 있으면 100개 다 수정하고 50개 있으면 50개 다 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현실이라면, 물론 다는 안 그러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이 좀 순차적으로 한다는 게 시스템 담당자, 네트워크 담당자들이 바라보는 보안에 대한 하나, 뭐라고 그래야 되죠? 좀 그 원하는 그 요청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희가 시스템 담당이나 보안 그 네트워크 담당을 바라 이야기해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안은 자기들이 이 많은 시스템들을 그렇게 많이 도입하고도 뭐가 불안한지, 취약하다 그러면 다 수정하라고 한다. 그럼 자기들이 환경에서 볼 때는 분명히 취약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앞에다 보안 장비가 막고 있는데 뭐가 불안한지 다 수정하라고 하니까 되게 불만이 많죠. 그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인 이런 대응들을 한다면 좀 상호 소통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과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하나의 랭귀지로 서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소통이 잘 되고 이해가, 오해가 줄어든다는 거죠. 예, 요거는 이제 조금 응용 사례를 조금 들어보면은요, 이게 관제라고 이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관제에서 막 IPS가 이벤트를 막 내고 있어, ESM에서. 근데 관제 담당자가 데스티네이션에 들어가 있는 그 장비 시스템이 어떤지 잘 몰라요. 취약한지 아니면 어떤지에 대해서 헷갈린다는 거죠. 그러면 그 스카이박스 입장에서는 그 자산에 대해서 이미 요 중요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이 담당자가 시뮬레이션을 해 가지고 위험들을 찾아주는 거죠. 찾아주면서 그 조치까지 권고를 해 주는 구조. 요거는 저희들이 이제 아크사이트나 이런 장비들하고 연동이 되어 있는데요. 요런 거는 이제 하나의 그 제가 볼 때는 관리에 대한 사례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폐쇄망. 폐쇄망은 더 재미있습니다. 관제 담당자가 폐쇄망에 어떤 게 궁금하면 수시로 들락날락 할 수가 없잖아요. 폐쇄망이기 때문에. 뭐 하나는 신중서 써야 되고, 가서 봐야 되고, 그거를 여기 이미 이렇게 가상화된 영역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장부를 다, 이렇게 정보를 갖고 와가지고 여기서 보면 굳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바깥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이제 폐쇄망, 국가기관망이라 이런 망에서 아마 이런 기능을 활용하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지금 제가 뭐 기반시설 쪽을 한번 가봤는데 상당히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방화벽을 하나 열어놓는데
거기 정책 하나를 수정 안 하고 누가 접근 자체를 못하게 하니까 업무를 못하고요. 가서 그냥 봐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예, 그 다음 사례가 이게 이제 네. 네. 여기 C레벨이 바로 볼 때는 상당히 좀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프렌드 체크 액션이 관리의 기본이지 않습니까? 뭐 이모님 제가 어떤 계획을 어떻게 이행하겠습니다. 아 잘했어. 결과 보고 잘 됐냐? 잘 됐습니다. 끝. 그게 체크는 아니죠. 현장을 가봐야 되지 않습니까? 현장을.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나는 곳에서 가장 검사한테 가서 가장 치명적으로 당한 게 현장 확인이죠. 보고 문서는 열심히 받았는데 현장을 안 가봤다는 거죠. 확인을 못했다는 것 때문에 징벌을 당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의 현장 확인은 요거는 누가 손으로 찍는 게 아니고요. 객관적으로 시스템이 뽑아서 나오는 올라온 자료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빨간색은 현장을 가지 않더라도 확인이 가능하고 향후에 정보본 포털 시에 이런 모든 정보들이 포털 API와 연동이 되기 때문에 포털에서 데이터를 끌어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스카이박스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런 관리 메뉴인데 요거는 저희들이 부스에 이번에 설치해서 시뮬레이션과 데모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시간 되실 때 한번 가서 방문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이 스카이박스에 대해서 이제 제언을 한번 해 드리고 싶은 거는요. 실질적으로 이거를 지금 당장 내가 구축하겠다. 그거는 조금 그 우리 조직 환경을 좀 많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프라 환경의 장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한번 보고 물론 자동으로 구성 정보를 가져오는 것도 있고 어떤 건 수동으로 하는 것도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EY하고 타이거 팀하고 지금 제휴로 했습니다. 그래서 EY와 타이거 팀에서 이 저희 스카이박스의 컨설팅 버전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그 전체 조직을 진단해 드리고요. 그 드린 결과 아웃풋을 가지고 중요 업무 구간에 한번 실행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효과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확대하든가 정보 포털과 연계해가지고 실질적인 그 환경, 위험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환경을 구축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바쁘게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왔는데요. 그 이따가 여기 스카이박스 부스 뭐 D15에 데모 시연 중이니까 한번 오셔서 보시면 감사하겠고요. 2분 정도 남았는데 이제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이익준 본부장님의 멋진 강연 감사합니다. 본부장님은요, 내려가지 마시고 잠시 화면을 봐주시면요. SNS를 통한 현장 질의응답 시간을 바로 가져볼 텐데요. 질문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많이 올라온 질문 가운데 강연자님께서 베스트 질문 하나만 선택해 주시면요. 답변과 또 선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자분께서는 질문을 선택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퀘스트 말씀하시면 돼요. 예, 이게 이제 솔루션에서 위험으로 분류됐는데 이게 이제 정탐 여부에 대한 말씀인데요. 사실은 이게 그 스카이박스가 위험을 분류할 때 그 기준이 이 자산에 대한 중요도와 위치 그리고 취약점의 그 수준 그리고 외부에서 노출된 경로에서의 그 보안 정책에 대한 통제 상황 이런 걸 다 판단하기 때문에요. 이걸 오탐이라고 하기보다도 그 경로에 대한 부분을 이제 직접적으로 스카이박스 자체가 모든 취약점들을 가져와가지고 하나의 스카이박스 시큐리티 아이디를 가지고 진단하기 때문에 진단한 결과에 대해서는 오탐은 없는데 다만 아까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좀 내포된 의미는 알려지지 않았거나 우리가 뭐 좀 스카이박스를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부스에서 조금 추가적인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